이게 지금 포사이클의 방식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금 무게가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등에 매더라도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쌓인 눈에다가 불어냈을 때도 정말 시원하게 날려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제품이 금액이 20만원 후반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요 사용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바라다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지막지한 바람의 풍량을 내뿜는 엔진 블로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엔진 블로어라는 제품 자체가 보통은 투사이클로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께서도 바람은 세게 나가서 정말 좋은데 막상 사서 내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시동이 잘 걸릴까, 그리고 관리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때문에 분명히 많이들 망설이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시동이 잘 걸리고 그리고 유지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DCA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ACF19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76cc의 배부식 엔진 블로어고요. 최대 풍속은 86m/s입니다. 무게는 10kg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DCA 브랜드의 배부식 엔진 블로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일단 누구나 쉽게 시동을 걸 수가 있고 관리하기가 편리하다입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 엔진 블로어 배부식의 경우 대부분이 다 투사이클 방식인데요. 투사이클 방식의 경우 자주 쓰시는 분들, 전문가분들께서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일반 초보자분들께서는 막상 구매를 해서 얼마만큼 혼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시동을 걸기가 조금 힘든 부분,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서 제대로 보관을 하지 않으면 또 이 막히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많으신데, 이번에 이렇게 포사이클로 휘발유만 주입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대가 20만원 후반 정도 선으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고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제노아나 마루야마처럼 80cc가 넘어가는 고사양의 스펙은 아니지만 지금 20만원 후반대에 포사이클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76cc라는 스펙값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스펙값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이프의 기장이 총 1m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좋은 점은 보통 우리가 이 배부식 엔진 블로우를 등에 메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작업을 할 경우에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지면에 이 바람이 나가는 노즐이 닿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밖으로 들고 나가서 낙엽을 좀 많이 풀어내 보면서 바람이 나가는 색이라던가 바람이 풀어내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포사이클 엔진 예초기와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포사이클 방식이다 보니까 한쪽에 엔진 오일만 넣어두시고 여기에 연료통에는 순수 휘발유만 넣어주면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육안으로 봤을 때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주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꼭 닫습니다. 엔진 오일은 꼭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주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순수 휘발유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연료통의 크기가 2리터이기 때문에 최대 2리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 아래에 여기 연료 펌프를 눌러서 연료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초크밸브를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초크밸브는 항상 아래쪽으로 오픈으로 내려가 있어야지만 시동이 꺼지지 않고 시동이 걸린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게 지금 포사이클의 방식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발판을 밟고 이렇게 당기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무게가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등에 매더라도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리거를 당기면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방식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홀더를 고정해서 트리거를 누르고 있지 않더라도 바람을 계속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끌 때는 위쪽에 버튼을 내리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지금 그리고 파이프의 길이가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바닥으로 바로 불어낼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왔고요. 바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지금 충전식으로 사용되는 블로워랑은 바람이 나가는 양이나 풍속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에 낙엽을 시원하게 강한 풍량으로 불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내지는 모습이고요. 조금만 더 불어내 보겠습니다. 지금 트리거가 당기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이 좁게 나가는 노즐을 뺄 경우에 바람의 세기를 조금 더 세게 불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바닥까지 살짝은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 빼고도 한번 불어볼게요. 확실히 아까 전에 좁은 노즐을 꼽아서 불어냈던 것보다 바람의 세기가 셉니다. 자, 지금 요거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밀었을 때 지금 요거는 쉽게 밀려나가고 요즘 캔은 조금 힘들게 밀려나갔지만 그래도 이 무거운 것도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눈이 안 와서 제가 직접 눈을 치워보진 않았지만 멀리 계시는 분께서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쌓인 눈에다가 불어냈을 때도 정말 시원하게 날려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반 투사이클 엔진 블로어보다 시동 걸기가 확실히 편리했습니다. 이 예초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전문적으로 자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투사이클 예초기를 선호를 하시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시거나 초보자분들께서는 포사이클 예초기를 더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편하고 사용하기가 쉬운 것 때문인데요. 지금 이번에 DCA 엔진 블로어의 경우도 포사이클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제품이 금액이 20만원 후반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중에 충전식으로 이렇게 배부식으로 바람을 뿜어내는 충전식 블로어도 너무 잘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금액대가 지금 100만원 정도가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80V급의 충전 배부식 블로어의 스펙을 한번 보시면 풍속이 최대 55 정도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최대 풍속이 86mps로 일반 지금 충전식보다는 훨씬 센 제품이었고요. 이 바람의 양과 속도가 정말 많이 나가는 충전식 제품을 사자니 금액대가 100만원이 넘어가 있고 그렇다고 엔진 블로워 투사이클을 사자니 관리와 시동 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 제품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지금 스위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스위치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렸고요.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다 사용하고 나서 스위치를 뒤쪽으로 내리면 꺼지는 방식인데,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나서 내가 잠시 놔뒀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할 때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리는 걸 깜빡하고 내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게 되어버리면 노킹 현상이 생기고 기계에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께서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사용을 하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 때는 스위치를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온에서 시동을 걸어야지만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엔진 블로우 시장이 항상 투행정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DCA라는 브랜드에서 포행정, 그러니까 휘발유만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왔는 부분이 정말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셔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휘발유만 빼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포행정에서 시동이 안 걸릴 확률이 생길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사는 휘발유를 그대로 써버리면 이 휘발성이 많이 날아간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행정에 엔진 블로어를 사용하실 때는 휘발유를 사용하시고 나면은 다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새 휘발유를 구매를 하셔서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랑 똑같기 때문에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엔진 오일을 넣었던 곳으로 비워내시면 분명히 엔진 오일이 검게 더러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다 비워내시고 다시 새로운 엔진 오일을, 휘발유용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구는 많이 포근한 편이지만 위쪽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설 작업 때문에 혹은 낙엽 청소를 위해서 혹은 내 집 앞에 더러운 것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좀 괜찮은 엔진 블로어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요 사용한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공구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